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러 명의 남성에 의해서 집단 폭행을 당했던 여성, 그리고 이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경찰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많은 논란이 일었고 경찰의 말도 안 되는 해명에 공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그 영상부터 오늘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새로운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녹색 치마에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분. 여성분도 많이 격앙이 됐지만 문제는 남성 3명이 지금 여성의 팔을 각자 잡고 또 다른 남성 1명은 여성의 머리채까지 잡고 목을 뒤로 젖히면서 폭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거리 한복판에서. 급기야 이 여성을 길바닥에 내팽겨치기까지 합니다. 수차례 말이죠. 여성은 종잇장처럼 이리저리 남성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이렇게 바닥에 내쳐지기로 수차례. 문제는 이 모습을 지금 거리에서 경찰이 뒷짐지고 짝다리 짚고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 몇 분 동안? 무려 30분 동안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순찰차까지 대동해놓고 경찰이 수사관관하니까 이걸 말리고 싶어도 시민들은 경찰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냐라고 발만 동동 구르는 주변의 시민들의 모습도 함께 목격이 됐고 이 영상 어제 저희가 상세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왜 경찰이 말리지 않았느냐, 왜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느냐라는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애초 경찰은 바빠서 못 봤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처음에 그 신고 떨어졌던 112 끈의 집착점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그 인지를 못했었고. 자,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1탄. 오늘 이어지는 2탄입니다. 경찰은 보지를 못했다. 신고가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영상으로 판독해본 결과 보지를 못했던 게 아니라 경찰이 충분히 지켜보고 뒷짐까지 지고 있었던 게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오늘 해명을 바꿨습니다.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경찰관이 개입하는 상황보다는 그 일행한테 맡기는 게 진정시키는 차원에서는 더 낫지 않았나 판단을 한 거고요. 아니 지금 야 검사도 오래 하셨으니까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 주의하시다가 일선 경찰관이 이런 말 하면 검사들은 보통 뭐라고 하나요? 경찰관이 나서는 것보다 그냥 그 일행들한테 맡기는 게 낫다 싶어서 개입을 안 했다. 일단 뭐 진상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진상조사 해야 한다. 네, 우리 이제 어제도 돌직구에서 방송을 했고 CCTV를 면밀히 보면 사실은 그걸 굉장히 뒷짐지고 방관하는 모습이 있고 그 일종의 이제 직무유기입니다. 그 왜 개입을 안 했을까 굉장히 의심이 가는데 경찰 얘기는 여러 가지로 사건 처리하느라고 그랬고 아니면 다른 주취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CCTV를 보면 그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근데 경찰에서 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CCTV가 편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가 바뀌어서 그런 것이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변명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할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렇게 말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개입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런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한 80m 끌고 가서 이제 거기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가 힘들었던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만 무조건 뭐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경찰이 꼭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개입을 해서 이걸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민중의 지팡이 자체는 어떤 사후 수습도 중요하지만 미리 개입을 해서 더 이상 어떤 폭행 사건에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인터넷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이 피해를 받는 여성 예. A씨에 대해서는 이제 입건을 하겠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뭐 다시다시피 정당방위에 대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 남성들에 대한 폭행보다도 그 남성들로부터 폭행 당하기 전에 남성적 일행과 같이 서로의 옥신각신한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침을 뱉고 뭐 서로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상대방이 주장하기 때문에 입건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경찰이 충분하게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경찰의 책임이 크고 또 피해 여성 A씨의 어떤 상의의 결과에 대해서도 경찰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단 경찰의 오늘 해명이 납득이 됐는지부터 좀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병민 박사님 네. 일행에게 맡기는 게 더 낫다고 해서 판단을 해서 개입을 안 했다. 지금 말을 바꿨어요. 그러면 처음에
바빠서 우리가 못 봤다라고 한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건데 네.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안 했는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지금 여러 남성에게 한 명의 여성이 길거리에 넘어지는 걸 경찰관 대신 보고 있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도대체 어떤 일행에게 맡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지 그 판단에 대해서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보고 있는 장면들이 영상을 통해 고스란히 노출되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이 굉장히 공분 하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화 세트장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가만히 보세요. 저 CCTV를 보면은 경찰이 사건에 진압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것보다는 뭔가 영화 세트장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죽 경찰의 태도가 한심스러웠다라면 네티즌이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게 되면 노란 동그라미를 쳐놨던 게 바로 경찰관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제 돌직구쇼에서 보도하면서도 왜 저렇게 많은 숫자의 경찰이 저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은 처음에 두 명은 또 다른 사건인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갔답니다. 예. 거기서 두 명은 거기에 대한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 그러고요. 또 다른 두 명은 구경꾼을 통제하기 위해서 갔다 그래요. 뭐 한 거예요, 그럼? 그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경찰의 설명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저 장면과 매치가 되나요? 두 명, 두 명, 두 명, 세 개조로. 그러니까 여섯 명의 얼추 비슷한 숫자의 경찰이 있는 것은 보이는데 예. 모두가 구경꾼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사건이 일어나고 현장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죽해서는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강남에서는 부패가 일어나고 제주도에서는 부실 수사가 일어나고 예. 구례에서는 싸움 구경까지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 경찰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는 네티즌들 시민들이 적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패, 부실, 이번엔 싸움 구경. 싸움 구경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난 사건이고 여성이 바닥에 쓰러지는 정도로 남성 3명에게 휘둘릴 정도라면은 정말 긴급하게 출동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분리시키는 게 아주 기본일 건데 수사의 기본이 안 지켜진 것 같고요. 경찰에서도 감찰이 착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까지 내놓고 있는 해명만으로는 영상이 편집되거나 조작됐다라고 하는 듯한 해명에 더 이상 설득되기 어려운 측면이 예.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이 책임 규명들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당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경찰 해명이 맞느냐? 저 상황에서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경찰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거 원래 조언해가지고 또 얘기도 나가면 현장에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돼요.